여드름 때문에 판토텐산을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토텐산이 여드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여러 경험들과 논문들 때문에 점차 늘어나는 추세죠. 수용성 비타민인 판토텐산은 거의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복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둘씩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려운 부작용이 바로 탈모입니다. 구글에 검색해 보아도 판토텐산을 드시고 탈모를 겪으셨다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 판토텐산을 먹으면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오틴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B7 그리고 비타민 H라고 부릅니다. 비타민 H는 비타민 헤어입니다. 이렇게 비오틴은 머리카락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비오틴을 메가도스해서 탈모를 극복해 보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오틴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거의 부족 현상을 겪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리를 잠깐 보고 갑시다.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었을 때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부족 시에 부작용이 무조건 나타납니다. 비타민이라는 애들이 많아도 그닥 눈에 띄는 변화를 주지 않지만 부족하면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판토텐산과 비타민C는 메가도스에도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부족 시에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구내염이 일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수용성 비타민이고 머리카락과 관련 깊은 비오틴 부족 시에는 탈모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998년에 발표된 비오틴과 판토텐산의 관계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 둘의 흡수 과정 메커니즘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결론 지으면 판토텐산을 과잉 섭취하면 비오틴이 결핍됩니다. 그 결핍되기 힘든 비오틴이 말입니다.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판토텐산은 농도 우전 쪽으로 비오틴의 흡수를 저해합니다. 다시 앞에 내용을 보면 비오틴 부족 시에는 탈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판토텐산을 많이 먹으면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노란색이 비오틴이라고 합시다. 들어오는 구멍이 딱 하나 정해져 있는데 빨간색인 판토텐산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판토텐산을 적당량만 먹으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여드름 개선을 위해 판토텐산을 과잉으로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보자는 겁니다. 빨간색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노란색은 거의 지나갈 수 없게 되겠죠. 판토텐산이 막 들어온다면 비오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판토텐산을 많이 넣으면 비오틴의 흡수가 안 되고 또 반대로 비오틴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판토텐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토텐산을 메가도스 할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비오틴을 드신다면 비오틴 부족에 의한 탈모의 가능성을 거의 극도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판토텐산과 비오틴의 흡수 메커니즘을 알면 부작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탈모 때문에 비오틴을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판토텐산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셔준다면 판토텐산 부족에 의한 부신 피로 증후군과 피부 푸석푸석함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쪽을 많이 먹음으로써 하나가 결핍되는 것을 드럭 먹어라고 합니다. 고지혈증약을 먹으면 코엔자임 Q10이 부족해지는 것처럼 하나를 먹으면 하나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아신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